친구들 안녕? 오늘 이 시간에는 커넥팅 테일즈 도미노 꼬리물기 레벨 1 게임을 해볼 거예요. 도미노 꼬리물기 게임은 주어진 규칙에 따라 게임판에 숫자 도미노를 연결하는 게임이에요.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커넥팅 테일즈 게임판, 빨간색 도미노 한 세트, 그리고 파란색 도미노 한 세트가 필요해요. 우선 두 팀으로 나눠 각각 서로 다른 세 개의 도미노를 한 세트씩 가져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시작할 팀을 정해요. 먼저 시작하는 팀이 원하는 도미노 한 개를 선택해 스타트 칸을 포함하도록 도와요. 1부터 10까지 수 중 하나를 선택해 상대 팀에게 불러줘요. 이때 불러준 숫자를 미션 수라고 해요. 상대 팀은 도미노 한 개를 선택해 도미노 연결 규칙에 맞도록 마지막에 놓인 도미노 꼬리에 연결해요. 이때 상대 팀이 따라야 할 규칙 첫 번째, 게임판에 놓인 도미노 꼬리의 눈과 자기 팀이 놓을 도미노 머리의 눈의 합이 상대 팀이 불러준 미션 수가 되어야 해요. 규칙 두 번째, 만약 두 도미노의 꼬리와 머리의 눈의 합으로 상대 팀이 불러준 수를 만들 수 없다면 도미노를 놓을 수 없어요. 미션 수를 7로 불러볼게요. 규칙 세 번째, 마지막에 놓인 도미노의 꼬리보다 작은 수 혹은 도미노 꼬리의 눈 더하기 6보다 더 큰 수는 미션 수로 부를 수 없어요. 예를 들어 마지막에 놓은 도미노 꼬리의 수가 3이라면 3보다 작은 1과 2, 그리고 3에서 6을 더한 9보다 큰 수 10은 미션 수로 부를 수 없어요. 이렇게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상대 팀이 숫자 도미노를 놓지 못하도록 하는 팀이 승리!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? Let's play!